야, 서유리, 너 추석에 어떤 음식 먹는지 알아? 밥솥 먹어요. 에이, 그건 설날에 먹는 거잖아. 맛있으면 상관없어요. 밥 주세요. 남미의 관문 콜롬비아. 그중 카우카주의 주도 포파야는 연중 따뜻하고 푸른 날씨 덕에 풍성한 놀이 문화와 다양한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요. 눈이 가셨군요.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이곳 포파야에서는 세계 음식 축제가 열렸습니다. 와. Sin embargo, me parece un evento bastante interesante.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음식 장애 도시로 포파야. 특히 올해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음식 축제에 주민국으로 참여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축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중남미 지역의 요리 전문가, 문화계 인사 등 650여 명이 초대된 제10회 포파얀 음식 축제 개막식 날, 미무의 콜롬비아 대통령 영부인을 정기라 스파운이 직접 만나봤는데요. 오, 영부인이요? Bueno, pues yo creo que Corea está aquí haciendo una presencia muy importante. Es la muestra de la integración entre dos países amigos y por supuesto son bienvenidos y estamos muy contentos de que haya sido el país seleccionado para esta muestra gastronómica. 콜롬비아 내륙에 위치한 포파얀은 하얀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포파얀이란 지명은 1537년 도시가 생겨날 때 푸파얌이라는 마을과 파얀이라는 마을이 합해지면서 탄생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포파얀은 음식 창의 도시입니다. 창의 도시란 유네스코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능성을 확대하고 발전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정한 곳인데요. 주도 포파얀은 쾌적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예로부터 많은 과일과 곡물 등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포파얀의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 문화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주민, 스페인식, 아프리카식 등 여러 문화가 중첩되면서 포파얀의 음식은 다채로워졌습니다. 제10회 세계 음식 축제 포스터의 주인공은 안데스 태평양 연안 요리 전문가 마우라 칼라스. 그녀를 따라가 보니 아프리카의 열정과 신비가 담긴 아프리칸 칵테일 아레촌 시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레촌에는 각종 식물과 약초 등 2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자, 약초와 칵테일의 궁합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칵테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잠깐의 틈도 참지 못해 흥을 나누는 사람들.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드디어 칵테일 아레촌 완성. 펄펄 끓는 거지 뭐. 자, 정유라 특파원도 아레촌 맛보기에 나서는데 이 오묘한 맛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국 한국의 차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음식 축제에서 선보이게 될 메뉴는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보약이라고 하죠.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밥을 지을 때 음료수인 줄 알았어요. 뼈를 구워서 사골 구우물로 밥을 지어. 무형문화재 비빔밥 기능 보유자 김연임 명장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들로 비빔밥을 만들어 우리의 음식을 세계에 맛보였는데요. 이야. Está un poquito picante, pero está muy rico. Delicioso, o sea, es muy diferente. 30 ingredientes, wow. Es un poquito picante, pero no es mucho. 한편 메인 행사장에서는 이번 축제의 주민 지역으로 초대된 안데스 태평양 지역의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한꺼번에 650인분의 요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건져올린 해물과 열대지방의 식자재들이 주재료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650인분의 요리는 요리 전문가, 언론 및 문화계 인사들이 시식을 하고 품평회를 엽니다. 야, 650명분을 진동하게 홍주로 맞으려는 게 대단한 게 카마론 montado en tulipán de plátano. Como segunda entrada tenemos una cazuela de mariscos con langostino. 아프리카 문화가 메인 콜롬비아 안데스 태평양 요리. Esto nos fortalece mucho tanto de las relaciones y las comunicaciones, así como también económicamente. 다시 이번에는 주빈국 한국의 차례. 우렁찬 특공도 시범을 선보이고 한식 오찬이 제공됩니다. 주빈국 오찬 행사는 근본 축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번 행사를 위해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요리사 5명이 특별히 참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 도시 콜롬비아 보파얀입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제10회 음식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가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음식 한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한국 요리. 그동안 요리라면 빠지지 않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이 음식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당당히 요리 강국의 서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아, 뭐, 야, 프로, 김치. 식사 후에 디저트도 빼놓을 순 없겠죠. 아프리카 음식의 명인 마우라 칼다스도 한식에 푹 빠졌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이제는 알고서 찾아오고, 옛날에는 이제 호기심에서 왔던 게 이제는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으로 다시 떠든다고 있습니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콜롬비아 포파얀과 한국의 전주, 스웨덴의 웨스터순드 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음식 창의 도시인 이 세 도시는 앞으로 음식 문화 발전의 뜻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그 전통화 음식들을 발굴해내서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그걸 길이길이 후손까지 전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식 행사가 끝나는데도 한국 음식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식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깜짝 쇼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김치 먹기 대회. 만약을 대비해 1인당 4접시까지 제한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아니에요. 매운 김치 맛에 반했나요? 게임에 이긴다는 승부욕인가요? 저건 콜롬비아 사람들의 김치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느끼했나 보다. 안 짠? 김치만 먹어. 김밥 달라고 하세요. Es muy picante, pero delicioso. 비바 김치 음식 축제 계속됩니다. 포파얀을 매료시킨 포파얀의 연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보라 씨가 좋군요. 돈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원주민 마을 시장.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테러의 위협. 그러나 댄스의 열정만은 멈출 수 없었던 정기라 특파원의 콜롬비아 체류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